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성 헤어 가족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나 저러나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걱정이 무척이나 됩니다. 아무쪼록 무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약속드리는 것처럼 추첨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분에게 이 소정의 상품이 돌아갈지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곧 추첨을 통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셔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감기. 7월 이벤트 댓글이 71개 달렸습니다. 71개. 그렇게 많이는 안 달렸네요. 지금 보겠습니다. 71개 중에 71개 처음부터 가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숫자 뽑기로 하겠습니다. 숫자 뽑기, 랜덤 숫자 뽑기. 71. 자, 두두두두두두 어느 분에게 돌아갈까요?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뽑기. 5번 됐습니다. 네, 5번. 5번 축하드립니다. 5번이 가인가요? 가위하고 스프레이. 아, 양 좋다. 네, 다 드립니다. 아우, 지웠다. 잠시만요. 다시 차렸네. 끝에서 1번부터 5번 찾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네. 1개월 전에 처음으로 달았네요. 1, 2, 3, 4, 5. 아우. 호랑이 사랑이. 네, 호랑이 사랑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댓글을 제가 쓰겠습니다. 가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사장님 전화번호를 여기에 입력하겠습니다. 사장님 가위, 아, 가위 번호를, 전화번호를. 네. 잠시만요. 010. 잠시만요. 010. 6364. 6364 2710 2710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의 상품도 기다리겠습니다. 가위 사장님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의하시면 가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위를 사장님 전화번호하고 입력해놨거든요. 이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장님이 우편으로? 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또 혹시 뭐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반짝반짝한 거. 요거를 소정의 상품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아, 가위하고 네. 다 주시면. 네, 네. 아.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위는? 네, 저번에 써보셨던 거. 아. 네. 약간, 한쪽이 검형이죠? 네. 검형. 한쪽만 검형입니다. 한쪽이 검형이고, 가위란 아무래도 한쪽이 검형이다 보면, 그 검형 잘 날 자체가 좀 힘이 있어서 그렇죠. 검형, 파워풀하죠. 네, 네. 좀 이렇게 오래 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스트레이트 가야네요. 네네. 약간 절삭력이 딱딱딱딱 치는 느낌으로 가능하고 빼면서도 가능한 커트 가위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선적인 느낌의 테크닉 가위보다는 직선적인 이렇게 라인을 자를 때 많이 쓰는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네? 네, 스틸입니다. 아, 스틸이요? 네. 약간 플라스틱?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그 보라 네. 느낌인데. 네, 그, 보라돌이. 네, 약간 핑크 보라 느낌 좀 보네요. 네. 하여튼 우리 미용인들을 위해서 늘 가위 협찬해 주신 우리 사장님 너무 제가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핫합니다. 다음번에 이 가위 또 추첨하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